여러분, 국민은 다 같은 국민인데 어떻게 자기 편만 챙깁니까? 이성군만큼 무지막지하게 분열시키는 대통령이 없었죠. 이 나라를 다시 1950년대로 돌이키고 싶은가 봅니다. 이 나라를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나 하는, 제가 왜 저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. 여기 계시는 어머니, 아버님이 저같이 공장에서, 봉제공장, 방제공장, 신발공장, 염색공장에서 묵묵히 하루에 12시간 잔업수당 더 받으려고, 야간수당 더 받으려고 일해오신 어머님, 아버님이 애국자라는 겁니다. 맞죠? 그리고 우리는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.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. 무슨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많다고 여기에서 편을 가릅니까? 여러분, 정치가 아무리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은 다 같은 국민인데 어떻게 자기 편만 챙깁니까? 이 정권만큼 무지막지하게 분열시키는 국민 대통령이 없었죠. 왔었어요. 후보 오셨나? 박진. 여러분,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 4년 지긋지긋했잖아요. 그다음 민주당이 만든 오고돈 3년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첫날 만날 다 해치고 마무리는 못 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. 이제는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복원시켜야 됩니다. 맞죠? 꼭 명심해야 될 게 보궐선거 왜 하나입니다. 오고돈의 성추행 때문입니다. 민주당의 그거를 어르신은 잘 알지만 아직도 까먹는 분이 계세요. 그거를 여러분 상기해서 꼭 이번에는 이번 박형준 후보를 여러분께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시고 이 부산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.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? 감사합니다.